되게 어려운 얘기를 주신 거예요. 종합 쇼핑몰, 오픈몰, 또 폐쇄몰, 기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제 퍼져 있고, 거기에 그 파트너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사업자 뭐 이런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일부 또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고 좋은 제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제품에서 발생되는 내셔널 브랜드의 PV를 회원들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일반 회원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들에게 과연 어떤 상품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전달이 돼야 되느냐는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거리이기도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던 것들은 사실은 가격이었습니다. HDS라고 해서 하드 디스카운트라고 저희가 이제 개념 설정을 하고, 그 당시에 온라인 시대의 온라인의 주된 흐름은 하드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가격 파괴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몰려져 있던 세상이었었고요. 그 요즘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 저희 이번에 아자큐 코너로 만들어 놓은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특화시키는 거, 결국에는 저희 그 업계 용어로는 버티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화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는 방식, 그것들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일부 상품군에만 집중해서 그 상품들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이 알아봐주고 구매하는 방식을 저희가 버티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정육각 아마 아실 거예요. 고기만 파는 회사인데 꽤 인기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버티컬로 운영되고 있는 고기만 파는데, 야채 채소만 파는데, 그리고 또 옷만 파는데,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들로 굉장히 이제 젊은 친구들 또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포털로 모이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같은 경우는 포털에 모여가지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각각의 버티컬 영역에서의 경쟁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터미 아자도 종합 쇼핑몰이라기보다는 특화 상품들로 좀 구성을 바꾼다라는 측면으로 이번 3년차 리뉴얼에 아자큐 코너라는 거를 만들면서 저희만 할 수 있는 것, 또 애터미 그룹 안에서 저희 애터미 아자만 할 수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성 코너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 서비스 상품들을 좀 특화시킨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좀 탈바꿈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제품들이 아까 보셨던 고기라든가 계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청과 야채 쪽, 또 수산 쪽, 그쪽에 고객들한테 서슴없이 제안을 해 주시고, 이제 그것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게 돌아온다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좀 기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 회원으로 저희가 이제 각자 다 이제 잠재 고객들이 있으시잖아요. 소비자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한테 애터미 비즈니스를 알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 애터미 아자의 계란, 또 애터미 아자의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내가 써보고 괜찮은 제품들을 그들에게 알렸더니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는 애터미 비즈니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한 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좀 듣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나쁜 경험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애터미 아자의 아자큐 코너가 결국에는 앞으로는 일반 상품화 되고 애터미 아자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코너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저희가 단순하게 뭐 그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애터미 아자의 계란 같은 경우는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매해보신 적? 뭐 그 제품들로만 지금 현재 주변 소비자들한테 주문받아서 서비스 하시면서 나름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제품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자들한테도 접근하시기에, 또 소비자들이 저희 아자몰을 이용을 하시면서 그 아자몰에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애터미로 넘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 애터미 사업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애터미 아자와 애터미 비즈니스가 혼용되는 건 맞는데 본말이 본질이 전도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제일 우려스럽긴 합니다. 처음에 애터미 아자가 생긴다고 했을 때 PV로 애터미 아자에서 생긴 일상생활 용품의 PV로 애터미의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격 파괴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고 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PV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애터미 아자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터미 사업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사업인 거고 애터미의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그 기체 아래서 모여져 있는 상품들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플러스적인 역할로만 작용을 하는데 옆에 저희 애터미 아자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또 일반 상품들은 없느냐라는 회원들과 애터미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상품이 없다. 뭐 이거는 뭐 여기 없고 저기 있고 뭐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의 사이드 역할로서는 애터미 아자가 어느 정도 역할은 좀 해드리고 있고 그 역할 안에서 그 우수 상품들을 좀 저희가 발굴해내는 것들을 저희 비즈니스의 영역과 좀 접목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하십시오. 아, 사실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아자모 제일 처음에 개업할 때 제가 완전 흥분했어요. 왜냐면 애터미를 꾸준히 써왔고 그다음에 애터미 사이트를 계속 썼거든요. 절대 가격, 절대 품질.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생비품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자모를 개업한다 해서 종류가 많이 된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회원도 이렇게 선택권이 많아졌잖아요. 그때 완전 흥분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김치 냉장고 그리고 식기 세척기 살라고 했거든요. 저는 애터미 먼저 제일 처음에 보고 그다음에 아자모 개업할 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종류가 없었어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아자 픽을 보가지고 그 가격에 완전 제가 미쳐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품종이 좀 적었어요. 선택하면 어느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서 PPT로 이렇게 아자모를 다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진짜 이제는 완전 아자모도 저희 파트너하고 사업자한테 홍보해서 아자모를 쓰게끔 이렇게 홍보되는 건 제가, 그 신심이 더 강해질게요. 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자모를 언제 당일 배송, 그리고 이튿날 배송 이런 보송이 언제 쿠팡처럼 언제 그걸 할 수 있는지 물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되면 저는 정정당당하게 더 아자모를 그냥 쓰라. 회원 가입해라. 어차피 애터미 제품 쓸 바에 아자모에 한번 들어가 검색해보라. 있으면 PV도 가지고 다 같이 돈을 벌고 좋은 제품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자모를 쓰게 되면 항상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니까 네가 다른 사이트에 가서 비교하고 검색할 필요 없다. 그냥 아자모에서 사라. 그리고 아자픽을 보라. 일주일 내에 일주일 이내에 제일 좋은 그 가격을 가지고 PV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류에 대해서 당일 배송은 언제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물류가 직영 물류화 시킨다라는 걸 결국에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대형 사이트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이트 특화에 대한 방식, 또 상품 구매 유통에서의 온라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오늘 받고 싶다 또는 빨리 받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의 욕망이라서 그 부분을 참 기묘하게 잘 파고드는 방식이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배송이라는 것들에서는 속도전 또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 그 인프라가 결국에는 다 돈입니다. 그렇죠. 예, 직영물류센터 몇만 평짜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상품들을 모아야 되고 그 상품들을 제날제 판매 못해서 폐기하거나
리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아, 저 유통 방식이 과연 저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가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저희 보시면 리퍼 상품이라고 그래서 쿠팡 리퍼 상품 파는데 따로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쿠팡 창고에 있다가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도저히 판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형 밴더들이 국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보내고 그들이 각 오프라인 매장에서 백화점, 할인마트처럼 판매를 하고 있는 매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 아자 같은 경우는 직영 물류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좀 사이즈가 적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 애터미 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물류를 시작을 하는 게 시범적으로 저기 충남 이남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직영 물류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 외에는 별반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택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오늘 주문을 하면 특이사항 발생하지 않은 한 다음 날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 식,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그 다음 날 들어오는데 포장을 좀 제대로 하고 믿을 만한 상품에 믿을 만한 퀄리티의 상품들 또 믿을 만한 가격이라면 고객들이 조금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으로는 저희가 계속 좀 맞춰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뭐 택배도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하느라고 좀 준비도 하고 있고 제가 매주 아침마다 보고받는 저희 물류의 현황을 보면 당일 출고가 저희가 99%예요. 예, 근데 그 1%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라 저희가 그 99% 중에 1%를 99.9%가 당일 출고가 되고 0.1%가 당일 출고가 안 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미션이긴 한데 그 1%를 줄인다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신선 배송에 대한 사항들, 또 직영 물류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 안에 옛날 저희 구트럭이라고 운영됐던 거 아시죠?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냉장으로만 운영을 하면 그게 구트럭이 이제 신선 배송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당일 배송은 아니더라도 신선 배송에 대한 루트를 좀 만드는 것도 저희뿐 아니라 본사랑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다른 업체들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몇몇 평짜리 창고 만들고 택배사나 직영 물류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희 우리 애터미만의 방식, 우리스러운 방식으로 뭔가 좀 창의적인 걸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지는 근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할 거다. 10억 지게차 떠주는 그것도 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잖아요. 예, 저희 물류 배송에 대한 사항들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들기는 할 텐데 우리만의 방식으로 뭔가 좀 찾아내는 것들은 고민은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할 겁니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은 그 회원 가입비가 있어요. 근데 아담은 없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쓰려면 꼭 그 한 달에 계속 돈을 지불해야 돼요. 네, 네. 저는 또 그 옵션이 추가되는 사항은 허용이 가능한데 서비스가 비용으로 차등되는 거는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고객들한테 동일한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선택권을 고객에게 드리는 거지 고객이 내가 조금 더 편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비용을 더 지불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고객을 등급별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뭐 임페리얼부터 저희 이렇게 직급이 나눠져 있는 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는 다 동일한 환경 안에서 저희 애터미와 애터미 아자를 사용하시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원칙인 거고 그 안에 운영하시는 방법에서 또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의 직급이 결정되는 거지 서비스 딜이 등급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에 먼저 드셨어요. 오늘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사실
아자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회원이 다른 쿠팡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애터미 안에서 모두가 소요되는 그러한 특징을 희소성을 가지잖아요. 다른 타다 단계랑.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그거였거든요. 그 품질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자몰에서는. 근데 그 아자큐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제가 보통 아자몰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이용 건수를 보면 적게는 3건에서 많게는 10건이 넘어가거든요. 애용자입니다. 네. 근데 그 주로 보게 되는 게 아자픽의 경쟁력이에요. 아자픽은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자픽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저도 이제 고객한테 얘기할 때 아자픽의 경쟁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단은 우리 회원들이 아자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선호도를 가져야 되는데 어쩔 때는 보면은 같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거나 그러니까 연달아 내가 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자픽을 보고 그냥 지팔자나 그 정오의 특가로 넘어가는데 그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아자픽을 선정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렇게 품명별,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제 생각에 아자픽에 들어올 업체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어떠한 그게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를 갖는 그것들을 아자픽에 그러니까 먼저 공동 선호도 조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원하는 것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첫 번째는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궁금한 건데 그 아자몰에 가보면 160만 원이 넘는 제품들 TV나 뭐 가전보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의 매출에 아자몰은 전자상거래로 빠져서 다단계 매출로 포함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선 배송 새벽 배송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새벽 배송이 사실 미스터 아빠랑 그거 하는 거라 제가 지금 해보니까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농산물은 새벽 배송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게 구분되지 않고 이게 새벽 배송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미스터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활용 범위에서 새벽 보증이 되는 거라 그 구분이 좀 어렵고 한번 이용해봤더니 또 그렇게 그 포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애터미의 ESG 경영에 맞지 않게 박스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거 보면 쌈박하거든요. 오는 게 예, 그래서 어떠한 그 미시 주부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받을 때 기분 좋게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 ESG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새벽 배송에도 앞서 나간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기에는 굉장히 좀 그 모호하다로 시장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원하는 바고 지금 이제 저는 경기도 수지에 살고 있는데 아직 새벽 배송이 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언제 이제 확장된다 그랬는데 그 시기 그렇게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지금 아자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사실 그 뭐 쿠팡처럼 뭐 100만 가지 이거일 순 없고 아자큐에 대해서 이제 품질 보증이 되는 한에서 이제 그 전진적으로 경쟁력을 하지를 할 때 이제 제가 많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옷을 사게 되는데 패션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안 사고 싶은 옷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신사처럼 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마진을 남기지 않고 우리는 하기 때문에 많은 소호점을 불러서 아니 많은 브랜드를 해갖고 하는 것들은 가능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사실 정장 사고 안에 이너티 사고 이런 것도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다른 네이버를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샀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이 쓰라려요. 저는 절대 애터미 아니면 사지 않는 주인데 꼭 그런 패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고 첨단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 네, 죄송합니다. 네, 아자몰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 명품관 예, 그다음에 그러한 그 자동차 보험 이러한 것들을 들어온 것들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PB가 없는 제품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왜 PB가 없냐 이렇게 하는데 PB가 없더라도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 어떤 이제 그 베니핏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병행하실 거고 확충하실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자몰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말 지속 경영에 대한 그 네 가지를 들으면서, 아, 이 아자몰이 우리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점이라고 생각돼서 정말 고군분투 우리 애터미 본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 감사합니다. 아, 제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게 아자픽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아자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 평가 회의를 합니다. 네, 저희 협력업체한테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자픽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시즌성하고 또 각자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유통 현황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사이트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황까지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달라라고 업체들한테 얘기도 하고 있고, 저희 담당 MD들이 협력업체한테 직접 전화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하고 싶은데 제품을 좀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을 그냥 판매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품을 온라인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할 테니까 제품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협력업체도 처음엔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제안을 받거나 이제 모아진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 상품기획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또 우리 회원들과 그간에 갖고 있었던 선호도 또 현재 온라인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선호도들이 저희가 또 보실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제품이 좋겠다라고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가끔 고객들의 현실과 좀 벗어나는 경우가 또 미스매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은 홈쇼핑에서 인기 상품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저희 아자픽 상품으로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보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요. 온라인에서도 저희 익히 알고 있는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되거나 광고되고 있는 상품들도 저희가 제안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보기에 유명세에 비해서 좀 답답하다라고 할 만한 제품의 상품들도 있어서 그런 상품들은 저희가 좀 배제를 시켜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이 좀 제한적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다. 근데 아자픽 상품 그냥 무조건 싸고 좋은 싼 제품이니까 갖다 전시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나름의 품평에도 거치고 투표도 하고 또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똑같은 수산물인데 중복돼서 저희 내부 투표를 하거나 내부 품평을 거쳤는데 거기서 탈락되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협력업체들도 되게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특히나 식품 같은 경우 아자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다 먹어보고 조리해보고 다 합니다. 예, 그 안에 이 제품이 과연 아자픽 제품으로 해도 좋을런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가 뭐였었죠? 아, 수당. 매출에 대한 부분들, 아자하고 애터미 본사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수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저희 애터미 아자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면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PV로 환산을 하잖아요. PV가 환산된 내용 그걸 가지고 그거를 금액 환산을 저희가 하거든요. 1대 1로 하거나 1대 0.9로 하거나 뭐 저희가 조정을 좀 합니다만 거의 1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품 그 자체가 그대로 애터미의 수수료로 전달이 되고 애터미의 수입은 그 수수료가 매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희 판매 가격이 애터미의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PV로 환산되는 환산된 금액만 수수료로 매출로 잡히는 거라서 애터미 전체에 미치는 그 PV 35%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에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아마
조 단위 이상 매출이 되지 않은 한 그렇게 직접적인 수당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도 팔 수 있고요. 수천만 원짜리 옷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아자아의 명품관에도 5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백들도 다 있어요. 근데 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PV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PV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는 애터미에다가 그 상품에 대한 PV를 전달을 하고 그게 애터미 수당, PV의 합산과 애터미 아자에서 전달된 PV가 합산돼서 수당 계산이 되는데 그게 160만 원 이상 상품에서 PV가 발생을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애터미 아자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지만 다단계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160만 원 이상 상품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 상품 중에 무형 상품, 그리고 재화가 아닌 서비스 상품 중에 그 서비스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상품들을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유가증권 취급 안 하잖아요. 예. 애터미에서 주유권, 상품권 이런 거 판매 못하잖아요. 다단계 판매업에서 유가증권 취급 못하거든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PV를 발생을 안 시키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주유권 곧 들어올 텐데 PV 없음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아자콘 코너에 보시면 커피 쿠폰 교환권이라든가 5천 원, 만 원권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와는 있는데 PV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되는데 주유권 같은 경우도 할인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상품으로 제공을 하거나 다른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데 카드 깡을 하거나 신용 그 저희 그 뭐죠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 백화점에서 할인해서 판매 안 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가격만 판매를 하고 그거를 할인해서 파는 데는 전부 다 그 상품권 판매하는 유통업자들 그분들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카드랑 저희 제휴카드로 돼 있고 그 제휴카드를 만들었던 담당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 애터미 그룹 내에서 하나카드 제휴를 만들었던 게 저희 애터미 아자가 진행했던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그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애터미 회원들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카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카드도 결국에는 본인들 장수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 사용 금액을 많이 늘리는 게 그들의 또 마케팅이기 때문에 애터미의 그룹과 제휴를 해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배송에 관련된 사항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조금 아까 저기 잠깐 질문 주셨던 것들과 맞물려서 새벽 배송은 오히려 저희가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는 과정을 거칠까 합니다. 저희가 약 6개월 정도 운영을 6, 7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물류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SG 경영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신선 배송 상품들을 저희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해드리는 그 방법에서 뭔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피드백들 또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직접 목격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신선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꼭 새벽은 아니더라도 하루 정도 아니면 당일에 보내드리는 방법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찾자라는 게 기본 원칙으로 이번에 저희가 좀 내용을 바꿨고요. 이제 그 내용으로 새벽 배송은 나중에 가능하면 또 지금 하고 있는 뭐 일부 유명한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회사들은 어쨌든 그들만의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방법과는 다른 애터미스러운 방법으로 저희가 좀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낼 때까지는 굳이 좀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을 좀 저희가 비중을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이번 아자큐 코너 같은 경우도 당일 배송 또는
당일 출고 이길 배송을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금 출고는 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뭐였죠? 아, 패션. 패션은 참 저희가 힘든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애터미 아재에 들어와 있는 패션 같은 경우는 되게 정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품으로만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기초라고 얘기하는 인어나 기초 품목으로만 저희가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품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다양한 그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요즘에 동대문을 비롯한 기타 다른 그 패션의 주 원산지라고 얘기하는 데가 옛날처럼 대량 생산, 대량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소량 생산, 대량 사이즈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아자에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걸어놓고 저희한테만 판매되길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일부 스타일에 가장 제한된 양만 만들어 놓고 온 군데 온라인에다가 뿌려서 판매가 되면 나머지 사이트는 전부 다 품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동대문, 마침 오늘 여기 올라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동대문에 가가지고 저희랑 같이 이 패션업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분들을 좀 제가 만나야 보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품목들 그 품목들 안에서 저희 애터미 아자만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영역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각 카테고리별로 전문 사이트들을 저희가 개별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브랜드 상품 중에 또 그 안에 저희가 확보가 가능한 스타일로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품목들 또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이제 그들이 판매하는 스타일이 많아서 그 중에 내가 골라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은데 애터미 아자가 굉장히 제한되고 또 정적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들은 얘기는 참 재미없는 사이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조심해서 이제 스타일을 많이 늘리지 않고는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각 카테고리별로 개선해야 되는 방법들은 동일하게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카테고리별로 패션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외부 채널에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안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품질 보증에 대한 상품으로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별 카테고리 운영 전략들이 좀 저희가 필요한데 카테고리 중에 패션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카테고리 중에 패션 같은 경우는 취소 반품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자주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이즈, 스타일, 또 그 외에 고객의 선호도 또 만족도에 따라서 품목에 대한 취소 반품이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터미 아자 같은 경우는 취소 반품이 판매자가 임의대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강제 취소되는 경우 있잖아요. 제품 없으니까 취소됩니다 하고 취소시켜버리고 나는 끝! 이러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요즘 온라인의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애터미 아자 같은 경우는 강제 취소가 안 돼요. 강제 취소가 안 되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구매가 이루어지자마자 애터미 본사로 PV가 날아가거든요. 강제 취소를 시켜버리면 저희가 애터미 본사랑 시스템을 다시 마이너스 점표를 쳐야 되는데 이미 수당이 돌았다 그러면 사건 나는 겁니다. 블라우스 만 원짜리 때문에 대형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 취소가 안 되고 일일이 확인하고 개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고객들한테 연락드리고 있는데 패션 같은 경우는 반품률 또는 회전율이 다른 유통 같은 경우는 40%,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피부랑 연관되어 있는 대척점에서 강제 취소를 시키는 그 로직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안고 있는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 아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뵙고 왔으니까 그 사업을 좀 저희가 좀 확대를 시켜서 패션만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피부 없으면 나는 괜찮은데 뒤에 계신 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통의 사항들을 찾아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PB 없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PB 없음을 하는 대신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저희가 쿠폰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PB를 발생시킬 수 없는 법적인 제한 사항들, 또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PB 없음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쿠폰을 발행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안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 그 쿠폰을 아직 그렇게 활성화돼서 운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애터미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회원분들이 월 적게는 20만에서 많으면 한 30만 정도 되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또 회원 자동으로 또 이렇게 정리되시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딱 하시고 애터미 아자의 통합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애터미 아자에서 신규 회원 웰컴 쿠폰이라고 그래서 만 원짜리 쿠폰이 일괄 발행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모르는 분도 더 많으세요. 5천 원, 3천 원, 2천 원짜리 쿠폰이 신규 회원들한테 일괄 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30만 명한테 매달 만 원짜리로 쿠폰을 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억이에요, 3억. 근데 사용량이 사용하시는 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막 하는 겁니다.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이 막 걱정을 해요. 30만 명한테 만 원씩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대표님은 괜찮아 많이 안 쓰시잖아 해! 라고 제가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날이 좀 많아져서 제가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애터미 아자의 쿠폰을 회원으로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 쿠폰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쿠폰은 가격 할인 쿠폰이잖아요. 무료 배송 쿠폰도 있고 가격 할인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 사용량이 10%, 2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많이 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서 쿠폰이 한 달 이내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 계획 없으시고 사업자들은 그걸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연장을 하면 제 부담이 커져서 한 달 안에 빨리 쓰라고 하셔요. 아니면 그 쿠폰을 그 아이디로 사장님 거 뭐 하나 사시면 되잖아. 예, 예. 저기 아까 질문 주셨잖아요. 네. 네, 첫 번째는요. 그 아자머리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그 날짜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그 다른 나라의 외국에는 아자몰이 언제 그 개혁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스템 자체를 애터미 아자를 개혁을 하면서 애터미와 동일하게 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딱 하나 동일하게 안 한 게 있습니다. 매출 날짜 변경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일단 저희 첫 번째였고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애터미 아자의 상품은 애터미 상품들처럼 포인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PV를 맞추거나 내가 어떤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PV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혹시라도 애터미 아자에서 발생되는 아주 작은 PV 그걸 가지고 매출 날짜를 조정하면서 맞추시는 수고를 할까봐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소비가 소득이 되는 내 일상생활에 그냥 사용하다 보면 애터미의 마이페이지에 아자몰 매출이라고 뜨는 그 작은 매출이 어느 순간 딱딱 맞아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보시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아자몰 그 200PV 가지고 날짜 맞추시는 그 수고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거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 준비도 돼 있는데
여전히 그거는 저희 애터미 아자에서 기존의 애터미 비즈니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게 판매 일자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애터미 아자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하면서도 그때도 이미 저희 지사가 18개, 1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애터미 아자 해외 진출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3년 전 공교롭게도 오픈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의 영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애터미 아자가 해외 저희 지사장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해외 지사와 관련된 애터미 아자 해외 진출에 관련된 사항을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중국에 아마존 서비스 안 되는 건 아시죠? 예, 중국은 중국의 타오바오랑 기타 중국 내부에 있는 사이트들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가 외국 법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외국 법인의 입장으로 중국 내 서비스를 하려면 참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대만은 어떠냐? 대만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공심위라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가 저희 애터미와 애터미 아자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거꾸로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애터미 대만이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답변서만 드리는데도 거의 한 제가 몇 번을 써드렸으니까 거의 1년 동안 제가 써드린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각 국가별로 저희 그 각 지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 그 옆에 있는 위성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인 제한사항과 규제사항들이 참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좀 진행은 하고 있었고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사이트를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뿐 아니라 본사 대표님들도 다 고민을 하십니다. 맨날 저한테 대만 언제 할 거냐, 미국 언제 할 거냐, 왜 맨날 진출 안 하고 혼자 앉아 있느냐, 막 이런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 역시 이제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전에 저희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외에 한국 상품들을 내보내는 방법들, 또 한국의 식품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매출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다듬어서 올해 상반기쯤에는 아마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상품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품을 해외, 한국에 있는 상품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들, 그리고 각 국가의 내셔널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을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객분들, 회원님들이랑 이렇게 아자모를 광고할 때 저는 먼저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먼저 아자몰 먼저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모델 남바나 이런 걸 적었다가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사이트 거랑 비교를 해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아자몰 정보 줄 때 그렇게 뭐가 필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그거를 갖다가 찾아요. 아자몰에서 그 찾아서 적당한 거로 모델 한번 적어놓고 쿠팡에서 찾았을 때 가격이
거의가 70~80%는 아자머리에 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대박이고, 그래서 많이 정보도 많이 주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비교해 같이 눈앞에서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자머리보다 쿠팡이 더 싸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게 너무 난감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때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설명할 때는, 아자머리는 최고의 제품을 선정을 해서, 최고의, 가격을 최저가로 해서 어느 곳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정보를 줬었는데 눈앞에서 가끔가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다른 질문들은 제가 이제 지금 납득이 다 됐는데 이거는 꼭 제가 여쭤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아자마에서 제품들이 최고 좋은 제품을 다른 사이트보다 다 싸지만은 않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정말 궁금했던 거 정말 오늘 해결을 해줬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난감한 상황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 나라 유통시장의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품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는 저희가 협력업체한테서 이 정도 가격에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하기스 기저귀 같은 경우 애터미 아자에서는 만 원에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파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터미 아자에다가 만 원에 줄 때 다른 회사는 얼마에 줄까요? 대부분은 동일한 가격에 상품 공급을 합니다. 대리점이든 본사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시장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품들이 이제 글로벌 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품들이니까 그 상품들을 만 원에 주거나 아니면 9천 원에 주거나 11,000 원에 주거나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의 가격 결정은 본인들이 하고 판매되는 게 저희 나라 국내 유통의 현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하셨던 쿠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격 결정을 할 때 이거 손해 보고 팔아. 라고 결정을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기스 대표이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쿠팡 때문에 진짜 일하기 힘들다. 본인은 애터미 아자하고 똑같이 하기스 기저귀를 어느 일정 가격에 주셨어요. 만 원에 주셨어요. 그러면 애터미 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PV 계산하고 카드 수수료 계산하고 물류 수수료 계산을 해서 우리 애터미 아자가 이만큼 이익 가지고 오케이 이 가격 온라인 쫙 뒤져봤더니 최저예요. 야, 그럼 이 가격에 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상품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쿠팡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더니, 오, 애터미 아자 얘네? 이 가격에 파네? 야, 우리는 만 원에 받았잖아. 그냥 손해보고 9천 원에 팔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왜 손해보고 팔까요? 왜 제품을 손해보고 팔까요? 그 제품을 낮은 가격에 샀다라고 소문이 나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그 기저귀 말고 다른 것도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결정을 할 때 저희도 한번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저희가 움직이고 조정하기도 해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마진이라고 또 저희가 직접비라고 이제 포함해서 계산됐던 상품이 이 가격이었는데 전부 다 포기하고 최저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이 상태 가격으로 만든다라는 게 저희 원칙이잖아요. 그 가격을 또 조정을 해놨는데 매입가보다 더 싸게 팔고 마이너스 나는 거를 감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회사를 저희가 상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회사가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출혈 경쟁은 안 합니다. 판매가 중단될지언정 출혈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들이 계속 판매하는 게 맞습니다.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판매 방식이니까 그들이 결정을 하고 그들이 판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난감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 결국에는 손해보고 파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손해를 보는 이유는 고객을 모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분기에 만상자를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왕창 받아놨는데 이 제품이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고라도 팔아야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라는 그 시장이 그냥 정상적인 유통의 흐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한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리는 것도 상품 내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품 판매하는 유명 상품이든 또 노브랜드든 비유명 상품이든 누가 어떻게 뭐를 팔든 제한하지 않는 시장이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책임을 묻는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시스템 우리는 사전 고지가 아니라 사후 고지거든요. 그런 제품이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년 365일 저희 사이트에 가격만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있어요. 저희 시스템으로도 그거 찾아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내고더라도 팔아요? 를 물어보면 애터미 아자에서는 차라리 제품을 안 팔면 안 팔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제품이 있으시면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들의 판매 방식에 저희가 같이 휩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자픽 상품 같은 경우 저희가 400만 원짜리 아니면은 200만 원짜리 돌침대 또 안마의자 이런 거를 판매할 때 159만 원에 판매를 하고 49만 9천 원에 판매를 하면서도 저희는 손해 안 봅니다. 협력업체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159만 원 안마의자 의자 팔 때 저희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손해보고 파면 안 된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그렇게 팔고 있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 팔았고 손해 안 봤습니다. 그래 장사 잘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애터미 아자랑 가격 비교했을 때 그런 난감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너무 확신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곤란해졌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판매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스벅하고 이데아가 빠졌죠? 스벅이 빠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 작년 연초에 머지포인트라고 혹시 폰지 사기 했었던 사이트 있는 거 아세요? 만 원 내면 12,000원어치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쿠폰 팔았던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400몇십억인가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 더 이상 안 합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쿠폰을 팔았던 데가 스타벅스가 포함이 돼 있었고 스타벅스도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물건을 납품했으니까 스타벅스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스타벅스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객 불만들을 참 많이 들으셔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대형 사이트 외에 아자콘 또는 쿠폰 판매 중지 근데 그 유탄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판매가 중지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백방으로 스타벅스를 다시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사 대표님 이름까지 빌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데아가 또 최근에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커피 가격 전체 인상을 좀 하면서 이데아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아자콘 또 이쿠폰에서 당분간 판매를 좀 중단하겠다라는 고지를 받아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품들은 저희가 수시로 오르내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목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품목이 많이 주는데 저희 일반 유통 또 백화점 가면은 어제까지 있던 제품 오늘은 없고 어제 없었는데 또 오늘 들어와 있는 제품이 있듯이 저희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들 상품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이게 재판매 되거나 홍보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을 온라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확확 바뀝니다. 아침에 팔았던 거 저녁에도 내려가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아자큐 코너를 따로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도 이 제품만큼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자. 이 제품만큼은 좀 꾸준하게 판매하고 중단 없이 판매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자큐 코너를 따로 만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아자모 진짜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내려간 거.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자몰에 예를 들어서 PB 플러스라든가 이런 코너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이유를 좀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아자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전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자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애터미 아자의 비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아마 일정을 잡아서 그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은 소비가 소득되는 세상. 지금 애터미 하나카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애터미 하나카드를 가지고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OK 캐시백 세상을 만든다. 애터미 캐시백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희 애터미 아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애터미 하나카드를 가지고 동네 짜장면집 가고 미용실 가고 서점 가고 주유하고 또는 뭐 기타 저희 일반 생활을 할 때 모든 결제 수단을 애터미 아자, 애터미 하나 카드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캐시백 포인트로 모여져서 우리 수당으로 지급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저희 애터미 아자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 비전이고요.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하기 위한 저희 협력업체들 모으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꼭 하나 카드가 있어야 되느냐, 왜 카드사가 있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포인트 생겼는데 거기 중국집에다가 결제하시잖아요. 중국집이 애터미에다가 그 수수료 또는 PV 발생된 PV를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돈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데가 하나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카드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애터미 아자의 앞으로의 사업 비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시키는 과정들이 곧 시작이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그게 곧 애터미 아자의 비전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쇼핑몰 해가지고 뭐 2천억하고 3천억 한들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터미 아자가 가지는 이익은 없다. PV 만들고 저희 딱 살 저희 입에 풀칠할 만큼의 이익 외에는 다 저희가 PV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서는 애터미 아자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계속 지켜봐 보시면 무형 상품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무형의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런 가맹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 신선 상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 내부에 있어서 그런 그 신선 상품들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로 저희 물류체인도 만들 거고, 실제로 애터미 아자가 스마트팜 운영하는 건 아시나요? 애터미 아자가 얼마 전에 스마트팜도 지었습니다. 오롯공장 2층에다가 견학로에 한번 가보시면 실내에 거기서 유럽형 야채가 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이게 상품이 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 애터미 아자의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질문이 뭐였죠? 아, 네네네. PV 플러스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하는 과정에 결국에는 고PV 상품들을 좀 저희가 많이 모아놓은 게 PV 플러스관이었었거든요. PV 플러스관이 아예 없어지거나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얼마든지 그 코너를 만들 수는 있는데 상품들이 이탈이 좀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들 중에 이탈이 되고 나서 남아있는 상품들이 왠지 좀 부족해 보이는 상품들만 남아있으면 회원들한테 오히려 싸구려 제품들만 갖다 놨다라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중단시키고 나중에 상품력이 좀 더 갖춰지면 그때 다시 기획관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지막 질문인데 애터미 아자의 비전을 물어봐 주셔서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거로 마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주간 광고로 캡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또 나름 비즈니스 역할도 하고 있는 저희 생활용품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또 세상이 험해지고
CCTV가 꼭 필요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쯤 의논해 봐 주시고, 뒤에 지금도 계십니다. 혹시 문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같이 문의해 봐 주시면 오늘 여기 와 주신 게 보람되지 않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